반갑습니다. 이다님 점심 추천해 주세요. 응자장면이요.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출근인데 어떡하냐고요? 옷을 입어. 옷을 입으시고 일단 오늘은 군단장 돕니다. 이제 다 그냥 군단장 돌려고요. 이제 다 돌아야죠. 오늘 휴게 싹 관리 한번 하고 오늘 쿠크. 형님 머리 예쁘게 자르셨네요. 머리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빠른 미용실에서 잘랐습니다. 그 어떤 헤어스타일을 요청을 해도 5분 만에 끝나요. 어제 머리 자르러 갔는데 내 앞에 4명 서 있었거든? 근데 기다리는 시간 플러스 내 머리 자르는 시간 다 해서 15분 컷이었어. 일단 존내 빠른. 거기보다 빠른 미용실은 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어차피 머리라는 건 털이야 털. 내 몸에 어떤 보온 효과를 만드는 그 털일 뿐이야. 심지어 말도 안 걸어. 원래 미용실 가면은 막 옆에서 계속 말 걸잖아. 어디서 오셨나요? 막 계속 물어보잖아 귀찮게. 근데 여기는 말도 안 걸어 그냥. 그러지 않아요? 이게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거기 점장이 말 걸면 귀찮지 않냐? 아, 옷 뭐 사러 오셨나요? 아 그냥 옷을 사러 왔지 수바. 계속 말을 건다니까? 면접 잘 봤냐고요? 일단은 여자친구 부모님 만나고 왔고요. 밥 먹고 왔어요. 뭐 없었어. 결혼하냐고? 아 모르지. 모르겠어. 지금 결혼을 할까 에스더 장비를 만들까 지금 아직 고민 중이야. 한 지금 몇 개월째 고민 중이거든. 아직 모르겠어요. 아, 둘 다는 안 돼. 에스더 가도 유지비 감당 못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야. 만약에 에스더를 가잖아? 그럼 유지비 때문에 나는 이제 평생 결혼을 못 해. 그러니까 내 인생에 결혼 한번 할 수 있는 거 있고 에스더 한번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딱 한 번씩 있거든. 나 좀 고민 중이에요.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는 나중에 평생 뭐라 소리 듣습니다. 경험담. 진담인데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돈에 잠깐 꺼놓고 갈게요. 여자친구 남자 동생분은 제 방송을 봐요. 제 방송을 보기 때문에 가서 저한테 처음 한 말이 그 양복 방송에서 봤는데였어. 일단 거기서 얼굴이 빨개졌고요. 코카인을 봤다는 거겠지. 퀴즈 맞추고 받아가세요. 검색 가능. 안녕하세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다의 퀴즈쇼 MC 수바입니다. 2006년도에 데뷔한 그룹 빅뱅 미니앨범 5집 얼라이브에 실린 대성 솔로곡을 맞추고 가져가세요. 검색 가능입니다. 날개요. 감사합니다. 네, 가져갈게요. 날개네요. 저분 뭐하냐? 아 저게 100만원짜리 돈이에요? 야 좀 심했다 이씨. 야 100만원이면 수바. 아 잠깐만 써. 아유 저는 아유 50만원을 갖다가 잠깐만요 선생님. 올해 마지막 코카인입니다. 예. 5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약한 메두사 맞은 느낌이랄까. 녹아내리는 눈업적 갈수. 지금 깜짝 놀라서 구독 누르고 채팅하려고 10분 기다렸음. 내가 홍냥이라고 부르던 중학교 친구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또 친구가 한 명 온 것 같은데? 님 이름 뭐예요? 진규야? 그래? 또 친구 한 명 왔네? 최근에 지금 친구 3명 왔다가지고 왜 이렇게 친구가 많노 방송에. 아니 동창회를 방송에서 하겠네 이거 나중에. 관리 못해요 그거. 친구 선생님 본인 친구분께서 아침부터 선글라스 끼고 빵댕이 흔들어제 끼신 거 아시나요? 소나베 가실 분? 나도 돈 모아올게. 50만원이면 코카인 볼 수 있는 거지? 아니야 그런 방송 아닙니다. 패치 속도? 아 뭐 패치 속도 만족은 하는데 뭔가 강화를 함에 있어서 요즘 강화비가 비싸잖아. 강화를 하면은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주고 이러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강화 계속하니까 경제순환 잘 된다고.
근데 결국에는 계속 면랩 주차가 효율적인가요? 계속 그냥 난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게 그나마 이번에 1, 2학 칸이 흡족한 게 강화 수치가 높으면 던전 클리어가 쾌적해서 강화를 하는 사람이 좀 많다. 그거는 아주 좋은 듯. 이게 그래, 이게 약간 악질이다 수바. 방송 악질이나 나나 뭐가 다른가 싶다 수바. 지금 잘하고 있으면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더 할 수 있어, 더 힘내, 약간 이게 악질이거든. 뒤로 왔겠지. 오 그렇지, 깔끔했다. 아 맞다, 아 얘 보석 없다 씨. 선생님 왜 아이들의 장기가 비어있나요? 가슴 아프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야 수바 골드 9골 남았다. 하 조졌다 인생 씨. 야 뭐 장단아. 아니 진짜 온라인 게임은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무슨 추석이면은 대국밥 위에 송편 하나 올리고 어? 국물이야 그게 그냥. 모든 게임이 그러지 않아요? 다른 게임 봐볼까요? 그냥 하나 딱 생각나는 거 들어가서 보자. 거상 한번 보자. 거상 여기는 날개를 주네. 아니 수바 내가 원하는 날개는 로스트아크 날개예요. 거상 날개가 아니라 이 사람 씨. 뭔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아 수바 그냥 충격적이네. 아, 비자기! 어 소고 짜장면 먹어. 나는 추천 좋아. 에 오늘은 좀 기분 좋으니까 해물 짜장 먹어. 이야 삼선 짜장 꿀! 진짜 잼민이 진짜 쩐다. 저 잼민이 다이토리 승순난 32세 지금 직장인이야. 먹고 빨던 피죠. 왜 담배 먼저 펴펴? 조금만 가까이 와. 노래 부르지 마. 정신없으니까 지금. 왜 하나의 김성균 감독님 사랑해. 어 원이요 0 11호. 왜 잘 부르는 거야? 저는 딱 선언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특정 날 잡아서 그날 방송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치킨 한 마리씩 다 뿌린 다음에 망령회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에스더 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 에스더하고 남은 돈은 주택담보대출 빚 갚아야겠죠? 그때쯤이면 이제 빚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셰프의 생 안심탕 수육 하나 시켜 먹고 삼성 오디세이 아크 45 저주파까지 지원되며 55 파워풀한 와이드 모니터 아크 모니터 하나 살듯 싶습니다. 네. 로또는 계속 사고 있냐고요? 아니요, 태어나서 한번 사봤어요. 두 번인가? 잠깐만요, 동생 만나본데요? 잠깐만요. 아이 어이없네? 잠깐만 야 아니 동생이 와서 스트림덱 주고 갔어.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한 20만원 할 텐데 이거 주려고 30분 버스 타고 커피도 사왔는데? 아니 그냥 배달을 시키지. 아니 방송하고 원래 밥이라도 먹이려고 했는데 얘 내일 수업 있다고 바로 집에 갔어. 아 고맙다. 우유빛 깔스나스.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정을 해놓으면 매크로처럼 돼. 내가 좀 사람 보고 많어. 내가 인성 개박살 났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제 여기에 버튼을 넣는 거임. 그래서 막 예를 들면은 이거 누르면 방중이고 이거 누르면은 방제 바꾸기고 뭐 이런 거예요. 아 버튼 누르면 3분할 캠도 된다고요? 야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 뭐 이거 누르면 캐시샵 자동으로 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간편 신용카드 결제 딱 떠? 그것도 되나?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간다!